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 사회가 박살나더라도 제 생각에는 한국 여자들 눈은 절대 안 내려올 거라 생각합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박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버블이 많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뭐 부동산도 버블이 많고 결혼도 버블이 많고 사교육도 버블이 많고 그 젊은 사람들 문화도 버블이 많아요. 모든 분야에 버블이 끼어 있어. 근데 하지만 버블은 어떻다? 반드시 꺼지게 돼 있다. 어떤 버블이든. 문제는 버블이 꺼지고 나서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살기 빡빡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가진 거 없는 사람은. 자산이 없는 사람은 힘들지 않을까? 항상 그랬어. 경제 위기가 오면.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 항상 가지고 없는 사람이 힘들었어요. 가진 거 있는 사람은 오히려 좋았지. 근데 우리가 절대 다수의 서민들은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서민이지 않습니까? 뭐 빚만 있는 사람도 많고. 특히나 애초에 많은 돈을 벌어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힘들겠죠.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없는 사람은 진짜 더 쪼들리게 사는 거예요. 제 생각에 앞으로 이제 물가는 좀더 올라갈 거예요. 특히 부동산 이제 월세는 많이 올라갈 거야. 아무래도 이제 월세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많다 보니까. 월세로 살면 누가 손해예요? 많이 못 버는 사람이 손해예요. 많이 못 버는 사람. 앞으로 서울은 월세가 많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5년 안에 서울 그 월세가 평균 100만 원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자꾸 살겠다고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 보면 정말 방 같지도 않은데 비싸게 받는 그방 많잖아. 그왜 그러겠어요? 살겠다고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올려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지방이었으면 팔리지도 않는 방인데 서울이니까 이제 살겠다고 들어온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 비싼 돈을 지불하고도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냐는 거지. 제 생각인데 서울에 살고 있는 많은 이제 지방라들 중에 돈을 못 모으고 사신 분들 진짜 많을 겁니다. 전 여자분들 절대 다수는 돈을 못 모을 거야, 아마. 다른컨대. 왜냐하면 그 서울의 일자리가 엄청 많은 것 같아도 단순하게 보면 서비스업, 사무직, IT, 요세 개입니다. 물론 뭐 대기업 이제 본사나 방송국, 뭐 신문사, 언론사, 뭐 증권사, 뭐 금융업 있긴 한데 이거는 소수들만 들어가잖아요. 그건 빼고 평범한 이제 지방 사람이 서울 갔을 경우, 그랬을 경우 생각해 보면 보통 일반적 중소기업 사무직 가는데 서울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주지 않습니다. 아마 서울에 살아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서울에 직장을 구하면 생각보다 보수가 박해요. 진짜로. 야, 이거 가지고 생활하라고? 예를 들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자 사무직을 기준으로 잡자면 3천만 원 미만입니다. 3천만 원 위가 없어요. 2,800? 2,600도 있습니다. 재방송이 이제 서울의 중소기업을 여러 군데 다니신 분이 있는데 신입한테 절대 3천만 원 위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3천 받으면 지금 기준으로 이제 월급으로 치면 250, 세금 떼면 한220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방구하고 뭐 관리비 내고 밥사 먹고 이것저것 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좀 사치 좀더 부리면 정말 뭐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서울에 살고는 있지만 돈이 모이지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면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들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애초에 돈을 모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 지금 여자분들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돈을 모은 사람은 모으는데 안 모은 사람은 진짜 안 모아요. 근데 그런 안 모은 사람 비중이 정말 많아. 빚만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분들이 위기의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본인 같은 사람이 가장 힘들어지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여자분들 서비스업이 많이 몰려있잖아요. 근데 서비스업은 이 경기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경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돈을 안 써요. 물건 안 사. 백화점에 안 가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뭐 갑니까?
아니, 물건 안 사면 백화점 매출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직원도 월급 주고 나면 적자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런 서비스업 경영지 입장에서는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의 오프라인 상권 좀 박살났잖아요, 지금. 아직 경기가 완전히 안 좋아지기 전인데도 서울 오프라인 상권 보면 사람 많지, 막상 사가는 사람도 없고 공시는 경우 정말 많잖아요. 거기서 그런 데서 일하던 분들 다 나갔잖아요. 일본도 많죠. 그래서 아마 좀돈 없는 분들은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상대적으로 남자보다 여자분이 돈 없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 여자분들이 돈을 이렇게 알뜰하게 모으고 아니면 직업을 좋은 직업을 갖고 그런 분들이 남자보다 월등하게 적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현실 판단을 못하고 자꾸 이상한 데 팔려 있잖아, 이게. 이상한 데. 그게 멘탈도 안 좋고. 아마 제 생각인데, 아마 결혼시장이 많이 나올 겁니다. 무수하게 많이 쏟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자들은 이제 먹고 살기 힘들면 결혼시장 나온다. 근데, 나와도 답이 없어. 나와도. 아니, 생각해봐. 남자가, 오히려 앞으로 결혼할 땐더 신중하게 따질 거예요. 아무리 여자가 많이 나와도 하자가 심하면 안 받아줄 거야. 근데 하자 심한 여자들이 많아. 객관적으로 모은 돈도 없고 답이 없으니까 나온 여자가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엄청 많잖아, 여러분. 여자들 웃긴 게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애초에 메탄질 해본 적이 없거든. 근데 한번 생각해봐. 나이 먹고 결혼 자금도 없고 우리 집도 잘 사는 게 아니고 취직하러 나왔어. 그게 하자가 있는 게 아닌 거 뭐예요? 하자가 많죠. 대학까지 나왔는데. 여자는 아직도 그런 말인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남자가 받아줄 수 있을 거야. 나 좋다고 살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없어. 아마 이거 겪게 될 겁니다. 겪게 될 거예요. 왜냐? 지금 한국 여자들의 어떤 그런 감정적인 부분, 그리고 높은 허들을 받아준 남자가 없어. 받고 싶지 않아요. 남자 입장에서 그런 거야. 아니, 쟤는 뭔데 그렇게 따지는 게 많은 거야? 가진 것도 없으면서.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여자만 좋지, 나만 고생할 거 아니야. 내가 왜 해? 아니, 얼마나 나이 먹고 커리어 없이 살았으면 취업하러 나왔을까? 대학은 왜 나왔대? 혹시나 마틈 뚫어서 결혼하려고 나온 거 아니야? 의심을 더 합니다, 이제. 그거 아셔야 돼. 지금 결혼시장에 여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깨져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남들이 의심을 많이 해요. 의심을 정말 많이 해. 좋은 직업을 가진 여자는 또 의심을 해. 근데, 뭐 직업도 제대로 안 가지고 취직하러 나오겠다고 하면 무조건 의심이야. 왜냐? 이미 설거지로 마통리라는 사제를 만들어줬잖아요. 여자들이 취직하러 나오는 여자들이 제대로 결혼 잘 못한다는 것을 증명시켜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답 없으니까 결혼하나 나온다? 안 받아줘요. 이거 꼭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높아지는데 그 조건에 부합하는 남자는 정작 본인은 안 본다는 게 문제. 뭐 그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게 합리적이긴 하네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 잘 들으세요. 눈 높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눈을 높으려면 본인도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 저는 여자가 능력이 좋은데 눈 높은 건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진 것도 지푸럽고 능력도 별별이 없는데 눈가리가 높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 지천에 깔려 있어요. 여자들은 좀그 생각하는 구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구조냐면 남자는 그렇잖아. 남자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내가 뭘 따져 내 주제에. 남자들은 가진 게 없으면 능력이 안 되면 결혼식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벌이가 만약에 안 되면,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도,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여자들한테 뭔가 인정 못 받는 그런 직업이나, 그런 보수면, 에휴, 뭐, 이 능력까지 누가 좋아하겠어. 그냥 혼자 살자.
나도 그 한국 여자 비위 맞춰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능력이 없어서 나온단 말이야. 그 자체가 메타인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 없으면 나오면 안 되죠. 다 없으면 나오면 안 되잖아. 그리고 여자분들 좀 웃긴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부족함을 채우고도 남는 남자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게 없어도 그걸 채우고도 남는 사람. 그 능력이 월등하게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 정말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제대로 학교를 다닌 사람 맞아? 공부를 한 사람 맞아요? 이거 무슨 논리죠, 이거는? 이거는 진짜 그냥 머리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 데 있잖아요. 이런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그래서 남자들 황당하잖아. 아니, 나이 차고 능력도 없는데 왜 이렇게 따지는 게 많아? 따지고 재려고 나왔나? 얻어먹으려 나왔나? 이런 애들 많잖아요. 경험하신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 어이가 없는 게 그런 거야. 정작 여자들 기준에 눈 높은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자신들이 높은 허들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거의 없어. 없는데 저런 눈 높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많이 가지고 있어, 많이.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본인들은 애초에 눈이 높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왜냐, 그만한 능력과 조건이 안 되니까. 애초에 눈을 높일 만한 자격이 없어요. 눈을 높일 거면 본인들도 그만한 능력과 조건을 키우세요. 애초에 본인들 능력과 조건이 안 되는데 뭘 눈을 높입니까? 진짜 처량해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눈을 높여서 결혼식장 나와봐야 안 받아준 그만이잖아.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결혼 안 되면 어떡하실 겁니까? 안될 사람 많은데. 그럼 남자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만나려고 하는데. 제가 얘기했죠. 나이 많은 여자 그냥 만나지 말라고. 짝 구하려 하지 말라고. 그냥 밥 먹으러 나가지 말라고. 왜냐? 나이 먹고 능력 없는 여자 중에 이렇게 눈만 높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사람 만나봐야 뭐, 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그런 사람은 사회적으로 도태되는 게 합리적이긴 하네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태될 수밖에 없어, 결혼시장에. 참 그런 게 웃겨요. 뭐냐면 여자들이 나이 먹고 이제 끈다 떨어졌는데 아직도 갑의 위치를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 있어. 연애 때 내가 갑질을 좀 하다 보니까. 근데 그 갑질하는 것도 갑의 어떤 능력과 위치가 있어야 그 권력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한테나 갑질에 응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현실 판단 좀 하세요. 내가 현실적인 어떤 능력과 가치와 객관적으로 뭔가 부합하는 기준이 안 되면, 내가 미달되는 게 많으면, 부족한 게 많으면 눈 높이지 마세요. 아시겠죠? 없어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